우리 지난 시간에 영적 패배주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죠. 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삼손을 숨겨주거나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내려가서 삼손을 책망했어요. 어떻게 책망했나요? 우리 1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자, 유다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압제를 받으며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존심이 좀 상하지만 그래도 블레셋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건드리지 말고 조공을 바치며 편안하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할례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의 압제를 받으며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으며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3,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면 한번 싸워볼 만도 한데, 블레셋은 우리보다 너무나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영적인 패배주의, 영적 패배주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크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적인 패배주의를 크게 다루시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 영적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하셨나요? 200만이 넘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다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영적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패배주의를 현실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철한 이성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영적 패배주의자를 존경하고 인정하고 따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영적 패배주의를, 영적 패배주의자를 싫어하십니다. 자신의 처지와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주저앉아 있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릎으로 승부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오륜의 성도들이 눈을 들어서 내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아무리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눈을 들여보게 되면 내 손에 들려진 인생의 물맷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인생의 물맷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물맷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의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인생의 나이를 초월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도전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의 산지를 정복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돌진해 나가는 그런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걷지 않은 인생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도전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배신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삼손도
끊임없이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기 아내 딤나의 여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장인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들리라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로부터만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 자기 민족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죠. 그때 유다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때 유다 사람들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왜 들어왔습니까? 왜 우리 땅에 쳐들어왔습니까? 물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쳐들어온 이유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간단합니다.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손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우리 동족인 삼손을 지켜주고 숨겨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다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3,000명이 떼지어 삼손에게 찾아가서 네가 왜 블레셋 사람들을 복수해가지고 우리까지 힘들게 하느냐? 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3,000명의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우리가 왜 이렇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너를 찾아온지 아느냐? 3,000명이나 되는 우리가 너를 찾아온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잡아 결박하여 너에게 복수하기 전에 우리가 너를 잡아 결박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를 넘겨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자,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건드리지 마라. 내 목숨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내가 너에게 결박을 당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겠다는 거예요. 자, 유다 사람들이 약속을 합니다. 좋다. 죽이지 않고 내가 다만 너를 결박해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를 넘겨주리라. 서로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 바위 틈에서 끌어내죠. 13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세 밧줄 둘러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은 자기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로 부르심을 입은 삼손을 자신들 스스로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로 한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동족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동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밧줄로 결박을 당한 채 끌려 나오는 삼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삼손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비애를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서 삼손을 배신하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동족을 배신한 유다 사람들을 대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배신자는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을 배신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 동족입니다. 어린 시절요, 한 마을에서 형님 동생 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 3,000명의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자기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그 3,000명의 사람들 가운데는요, 일가친척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삼손을 잡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한 것입니다. 일본의 만화책 가운데 오다기리 호타루가 지은 배신자는 내 이름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시리즈로 나온 책인데 뭐 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봤는데 이 책의 제목처럼 배신자는 내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신자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신했는데 제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금고지기, 회개를 맡고 있던 가룟 유다가 배신했어요. 여러분, 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까요? 그것은 그 배신의 배후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이 내가 배신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로 관심이 내부를 향한다는 것이에요. 우린 동족의 배신을 보면서 영적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의 관심은 언제나 내부를 향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영적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유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과 싸우기보다는 블레셋과 여롭게 싸우고 있는 도리어 삼손을 결박하여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영적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자는 언제나 그 관심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내부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패배주의자가 되면요, 모든 에너지가 내부를 향합니다. 그래서 영적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면 주된 관심이 밖이 아니라 내부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체들끼리 싸워요. 지체들을 향해서 당신 때문이라고 서로 비난을 하고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막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보이지 않은 어둠의 세력,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우기보다는요, 함께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과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마귀라고 비난하고 딴지를 걸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군끼리 싸우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군끼리 싸우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요,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유다 사람들이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적어도 삼손은요, 적군과 아군은 구별할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잡으려고 온 유다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너무나 야속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내 싸움의 대상은 우리 유다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순순히 결박을 당하여 끌려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내부가 아니라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가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또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니네들끼리 모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데 성령이 불이 맺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자기들끼리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핍박을 통해서 강제로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흩어진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 복음을 들고 평신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놓았어요. 이 흩어진 평신도들이 저 소아시아에 여러분 안디옥까지 가서 여러분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흩어진 평신도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아프리카로 건너가게 되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서 합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이 어디죠? 세상. 그러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세상은요, 여러분,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금이 필요한 만큼 썩고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빛이 필요한 만큼 어둡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 그렇게 지약으로 인하여 썩고 부패된 세상 속에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일 교회가 성령을 받고도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반드시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도 우리가 나아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오륜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대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피 묻은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들이 머무르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십시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지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안 됩니다. 근데 가끔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해요. 의미 없어요. 세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연약함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유다 사람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서 결박을 당했죠. 자, 13절 하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세 밧줄 둘러 결박하고 바이팀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자, 자신을 잡으러 온 유다 사람들을 삼손은 나무라지도 않았어요. 자신을 배신한 유다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삼손의 힘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낙이턱뼈 하나를 가지고 천명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를 잡으러 유다 사람들 앞에 순순히 넘어갈 수 없죠. 예? 보란듯이 그 앞에 있는 몇 사람만 쳐 죽여도 여러분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겁을 먹고. 그런데 삼손은 자신을 결박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자기를 결박하려고 할 때에 나무라지도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왜요? 힘이 없어서요? 두려워서요? 아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자신을 잡아넘기는 일에 앞장선 그 자기 동족들의 연약함을 보았기 때문이 삼손은 알았어요. 저들의 마음은 온치 않지만 자기를 잡아넘김으로써 블레셋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순순히 스스로 결박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자, 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 동정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함께 느끼시고 이해하신다. 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겠어요?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들이 당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배신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 그 배신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셨어요. 주림의 고통도 경험하셨어요. 외로움과 고독이 주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 때 주님은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흘리는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은 더 힘들어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곁에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기도를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요. 큰 소리 빵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함과 연약함은요 구별되거든요. 약함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노력하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약함이고요. 연약함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연약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 아기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서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건 연약함이에요.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약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약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알고 계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렇게 혼장담했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의 부인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베드로야, 네가 큰 소리를 치지만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알아. 지금은 네가 큰 소리를 빵치지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네 연약함을 너의 그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니 우리 연약함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주님은 동정하십니다. 느끼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알아. 너의 외로움을 알아. 너의 배신의 아픔을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네가 눈물을 흘릴 때 나는 너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네가 힘들어할 때 나는 더 힘들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참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안다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그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에 스스로 강한 척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연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돼. 네? 삼손은 자신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유다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연약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몸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한 사람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 스트레스를 받다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장로님도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고, 권사님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이 상할 때,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간에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왜지? 요즘 무기력해졌어요. 라고 말할 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상한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상한 마음인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들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어린 공동체가 정말 누구든지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언제든지 간에 얘기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지체들이 공감하고 그 지체들을 안아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셨듯이 우리도 마음은 온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